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야? 위험의 가능성이? 위험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위험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런 얘기지. 그런 그룹이 그때 서치 그룹이라고 하면 어떤 그룹이야? 이런 애들이지. 그러니까 단체로 다니면 당연히 적에게 잘 뛰죠. 오케이? 어. 게릴라 뭐야? 소규모로 이동해야 되잖아. 그냥 단체로 다니면 그냥 보이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다? 바로 대절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뭐였기 때문에? 그들은 늘 뭐였어? 직면했어. 뭐에 직면해? 늘어나는 어떤 위험성? 어떤 위험? 공격이겠죠. 어떤 위험? 포식자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을 위험이지. 그들 주변. 뭐 할 때? 그들이 떠날 때. 어디를 떠나? 아프리카 숲을 떠나서 또는 항상 뭔가 그 방향을 나타낸다. 알겠어?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look for 그 방향을 향해 보는 거야. 찾다. 알겠어? 4가 나왔으니까 아프리카 숲을 떠나서 어디로 가? 사바나 습지대, 그라스란드 초원으로 초원을 향해서 떠날 때 그들 중에 항상 대기하고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체를 하게 되면은 얘들 항상 위험이 도달할 때 단체로 공부할게. 그렇게 먹기 대항하잖아. 사자 나타났을 때 막 단체로 떼거를 대면 사자를 도망가더라고. 아씨 최근에 에버랜드였는데 그 재밌더라. 그 뭐지? 그 찌차 타고 다니는 거 알아? 뭐더라? 그 있잖아. 그 정리하지. 아 그거 있는데? 로스트 월드! 아 몰라. 사파리였나? 사파리도 있고 로스트 랜드였나? 로스트 월드였나? 기린 초식공을 오오오 아 로스트는 기린 나오는 데지? 아, 그거 말고 사파리였나 보다. 오 신기하다. 사자가 옆에 있는데 너무 신기해. 사자 길만 타고 있어. 와 신기하다. 자 계속 갑시다. 자 덤바가 제안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뭐라고 암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절의 주어가 예인 거야. 알았지? 이런 상황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야, pick the place of 무슨 뜻이야? 자리. 그럼 자리를 찾지? 그러면 of 뒤에 나오는 거 대신에 얘가 자리를 찾아야지. 그럼 무슨 뜻이야? 뭐를 대신하다는 것이. 알겠지? 그러면 언어라고 하는 건 뭐를 대신한다? 바로 상관의 어떤 케어, 상관의 어떤 보살핌이나 어떤 청소 이런 걸 청소보다 플레이는 뭔지 정확하게 의미는 안 잡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상관의 어떤 야 이동해 빨리 가 라고 했을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하는 뜻이고 계속 갈게. 그래서 많은 연구를 통해 던바와 그의 동료들은 뭘 보여주느냐? 대절을 보여주는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지 말고 동사였지, 유세였지? 사람들을 쓰더라. 언어를 뭐하기 위해서 품만 네모네모 갈게 낮췄을 때 네모 쳐주고 그 다음에 벗에다가, 버블소에다가 네모 쳐주고 사람들은 언어를 왜 쓴다? 물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순 기능이 있겠지만 even primarily 더 주요하게는 어떤 걸 위해서? 사회적 어떤 교환작용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이런 거를 전달해주는 어떤 역할도 있지만 뭔가 서로의 관심, 배려 이런 거가 사회적 교환이지. 오케이? 물질적 교환이 아니고 뭔가 이런 게 사회적 교환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교환이야? 돈 주면 물질적 교환이야? 사회적 교환이야? 이런 것도 사회적 교환이야. 알겠어?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이렇게 형아 파이팅 하자 이렇게. 이런 사회적 교환. 알았어? 사회적 교환 한번 해볼까? 종현아. 장수상 중요하다. 사회적 교환. 알았어? 사회적 교환. 어때? 물질이야? 아니잖아. 이런 게 사회적 교환. 얘들아, 숙제 안 해봐. 뭐 이런 거. 사회적 교환. 알았지? 그럼 언어가 그런 역할도 하더라. 계속 갑니다. 덤바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건 사실 이거 수치가 나온다면 얘에 대한 주어는 파이팅이지. 그치? 야, 발견. 덤버와 동료의 발견은 뭘 나타내고 있느냐? 대절을 나타낸다.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 아까 스피치는 앞에서 말했던 그 언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랭귀지. 사람들의 말의 대부분은 이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Be devoted to. 그러니까 뭐뭐에 전념하다라는 해석 대신에 여기서는 뭐뭐와
해석을 따로 빼잖아.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도로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 어떤 거에 전념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 명사 스피치의 대부분이 가십과 연관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사람들이 어떤 언어의 대부분은 뭔가 가십, 뭔가 유머, 루머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연구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넷절이라고. 가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칭물이다. 이거 해서 잘해야 된다. 이것을 잘해야 돼. 가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에 대한 대신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후기에 명사가 안 나와서 지금. 오케이? 그러면 네, 동그라미 등으로 해볼게요. 후, 추, 동그라미 등으로. 그러면 원래는 substitute for a 명사가 나와줘야 돼, 원래는. 근데 얘가 지금 안 나왔지. 그러면 추와 후의 공통적인 명사가 얘라는 거지. 알겠어? 다시. 모모에 대한 대안, 일단 대안이라는 뜻은 알아줘야 돼, 서브젝트를. 그러면 뭐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지만 혹은 뭐가 될 수 있어? 아예 똑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이거 여러분한테는 동등한 알아줘야 돼.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서브젝트라고 한다면 이거 대신 쓰이는 걸 수도 있고 가스빈 어쩔 땐 이거와 똑같은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이런 얘기로 지금 연결됩니다. 이해되겠어? 다시 한 번. 어떤 가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원숭이들이 원숭이들 사이에서 딜라우스라고 우리가 미국인 거 이를 긁어주다. 이렇게 이를 긁어주는 것과 이를 긁어주는 것 대신 쓸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와 동등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게 바로 가십이다. 뭐 이런 얘기. 알겠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오케이? 계속 할게요. 자, using the language of words. 어떤 단어의 어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면서, 분사구문이지. 뭐라고? 분사구문. 어떤 언어를 쓰므로써, 쓰게 되면서, 우리는 뭐에 도달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터크할 수 있고, 리치할 수 있고, 오케이? 경렬관계. 그리고 컴페어 할 수 있고 그럼 병렬관계 마지막에 엔드 잡아넣고 끝나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전달할 수 있어? 오케이? 병렬관계 끝났고 그 사이에 simultaneously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는데 동시에 한다라는 부사부서 동사 꾸미고 있는 거지. 동시에 한 사람 이상의 사람과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야? 밑에 보니까 약간 좀 나쁜 의미거든. 이런 사람인거야. 야,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나왔네. 또 나왔어요. 혹은 이야기를 말할 수도 있다. 뭐에 대한? 이때 upstanding이라고 하는 건 이건 플러스적인 얘기야. 알겠어? 뜻 써주자. 뭔가 뭔가 성실한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upstanding 믿을만한 뒤에 나와있는 같은 말이 trustworthy 믿을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거나 얘와 얘는 서로 성질이 반대니까 올라온다. 오케이? 믿을 수 없는 놈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건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병렬이잖아. 병렬이라서 위에 나와있는 동사를 또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어 동사에 생략됐다고 보면 알겠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이 모든 행위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간결하고 한사이즈 간결한 효율적이고 간결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조금 관계부사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것들이 뉴스오베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때는 누라고 하는 것의 목적어가 아니라 얘는 지금 뭐예요? 관계부사로 보고 오케이? 이리치 정도로 보고 알겠어?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주제라고 알겠어? 한짐은 또 보고 쉬겠습니다. 자 역시 또 물어볼게. 아까 내가 쓱 둘러봤는데 1번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으나 가다 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틀린 게 있어서 다른 걸로 쓴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럼 확실하게 물어보자. 1번이 틀렸다고 생각
했을 때 이유는 뭐지? 이모셔널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처음에.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아? 어. 왜? ly가 들어가는 컨텍스트가 나오면 형용사가 맞거나 아니면 얘가 맞거나 그렇지. 그럼 물어봅시다. 이모션에 형용사가 들어간다면 그럼 해석이 뭡니까? 그러면 뭔가 정서적이게 되다는 해석이죠. 아, 잘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봐요. 잘 봐. 그로란 동사 뒤에 어떤 형용사가 오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야. 맞아? 어. 성장하다가 된다. 오케이? 어. 그럼 만약에 grow라는 동사가 만약에 grow라는 동사가 부사가 나오게 되면 얘는 의미가 아까는 여기 의미가 있다면 얘는 그냥 의미가 여기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란다 아니면 성장한다 아니면은 뭐 커지다 이런 얘기잖아.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감정적으로 자란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를 중요해. 알겠어? 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봤을 때 아 보통은 저 자리에 부사 써가지고 틀리게 유도하다 보니까 오답 생각한 건 되게 잘한 거야. 그럼 왜 이게 1번이 너무나도 명백한 답이 어디 있잖아 사실. 그죠? 너무나도 명백해서 2번을 골랐긴 했으나 만약에 2번이 안 보였다면 대부분 1번을 골랐겠죠. 그지? 어. 그럼 왜 1번이 답이 그러니까 1번이 왜 맞는지라도 생각해보죠. 가볼게. Rough edge. 뭔가 러프한 거친 혹은 뭔가 무분별한 가장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어? 불확실한 가장자리. 경기가 러프하다는 얘기는 경기가 뚜렷하다는 거야? 뚜렷하지 않다는 거야? 뚜렷하지 않다는 거야. 알았어? 어.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뭔가 뚜렷하지 않은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바로 어떤 부분이다? 접속사 나왔죠? 어. 바로 스파크. 스파크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뭐 불꽃이잖아. 그치? 그럼 스파크가 발생한 스파크가 이때 is라고 하는 건 그냥 생겨나다 이렇게 생각해줘. 오케이? is가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이 형태가 아니라 이 자체로 그냥 문장 끝났으면 이형식이다 그럼 생겨나겠지. 오케이? 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 니네가 알고 있는 동사에서 그냥 이런 동사겠지. 알겠어? 스파크가 생겨나는 곳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 뭔가 불확실한 경계라고. 오케이? 너무 추상적이야. 계속 가볼게. 항상 turbulence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밑에 나와 있는 단어? 밑에 나와 있어? 불복? 어? 어. 뭔가 막 그런 뜻이야. 위아래. 오케이? 어. 불복. 이런 뜻이야. 항상 뭔가 관계에 있어서는 불복. 다른 말로 불협화음 이런 거지. 오케이? 불협화음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 대상 그냥 형용사, 지지형용사입니다. 그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게 된다. 누구에게? Whose friend? 두 친구들에게 간접 목적어적이고 뭐를? 가능성을 부여하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자, 감정적이게 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해석도 맞는 것 같고 자, 다시 한 번 더 감정적이게 될 가능성도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대로 ly로 간다면은 grow하도록 오케이? grow라고 하는 건 자라나다 커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점점 커져가 오케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커져가 오케이? 그러면 두 개 중에 뭐 하나가 딱 맞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지금. 오케이? 사실 기울어진 쪽은 이쪽이 더 기울어진 건 말이야. 오케이?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 그런데 요거는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봐봐. 요거는 내 말 잘 이해해봐. 이모셔널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게
이게 뭔가 이런 단어는 아니거든. 이거 좀 필기 좀 해주자. 이거 좀 알아줘. 이모셔널이라고 하는 거랑 얘는 같은 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언뜻 이모셔널을 센티멘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쌤, 이모셔널은 정서적인 거잖아요. 맞아? 정서적인. 맞아. 얘는 감정적인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단어 이거는 사실 어법 문제라고 이거는 좀 어휘력 문제인데. 아, 센티멘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감정적인 거고, 만약에 이 자리에 얘가 아니라 센티멘탈 이렇게 나왔으면은 걔는 맞습니다. 얘는 고원이 부산이 그니까 아니야. 보면 센티멘탈이 나왔냐? 맞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서적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민한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썼어. 이게 아니라고.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감정적인 하면 우리는 사실 지금 두 가지 뜻이 있잖아. 우리가 그냥 말할게. 감정적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 뜻이 있잖아. 예민한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신체와 대비되는 그냥 감정의 뜻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야 너무 감정적이야. 너 왜 이렇게 오늘따라 감정적이야. 그거랑 감정적 요소와 신체적 요소로 나눠질 때 할 때 그 감정적이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 그치? 근데 왜 우리는 이모션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게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사람처럼 느껴서 틀리는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감정적이라는 말이 중의적이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중의적인 게 아니라 이모션과 센티멘탈은 다른 단어야. 근데 한국말로는 이 두 개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럼 일단은 너무 감정적이야 이쪽이죠? 예민하네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말 알겠어? 뭔가 감정적 요소와 비감정적 요소 이모션을 쪽이죠. 이해되겠어?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둘 사이에 그 어떤 불복이 둘 사이에 뭔가 더 예민하게 할 가능성 하면은 이렇게 하면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 감정적이게 되는 거는 감정적이게 정서적이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정서적이게 된다는 말은 신체적이게 된다는 말이랑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감정적 요소라고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단어 이모셔널 배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 이모셔널 요인 감정적 요인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없어. 쌤 그러면은 이렇게 LY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결과적으로 감정적으로 자라난다는 게 이게 결국에는 감정적인 게 예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수성이 풍부해지게 성장한다는 얘기라고. 이해되겠어? 신경질 부정적인 게 아니야 지금 문장이.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LY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수성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예민하고 건조해지 이게 아니고 지금. 알겠어? 센티멘탈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오케이? 이해되지? 그래서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해석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터뷸런스가 별로 없던 친구는 뭔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지. 근데 친구 사이에 터뷸런스가 많이 겪어온 친구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준다. 알겠어? 멘탈이 갑 이런 거 알았어? 멘탈을 좋게 해준다라고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런 얘기를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예민해지게 감정적이게 오늘따라 너무 감정적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고. 알겠어? 그 얘기가 아니라고. 계속 that's one of the most important 그 중요한 거라니까. 야 이게 감정적인 게 이게 막 뭔가 예민하고 신경질이고 싸우는 이런 거 말해주잖아 뒤에 문장이 이해되겠니? 좋은 얘기라고 방금 이 우리가 했을 거야. 알았어?
정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감수성이 풍부해진다 이런 얘기. 이해되니? 요은이. 어. 이해돼? 이거와 이거의 차이. 이거는 정서적인 어떤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 이럴 때 말하는 거. 이 센티멘털의 의미는 서로 뭔가 조금이라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민한 단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의 해석을 센티멘털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1번을 형용사 쓰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알겠어? 정서적으로 성장한다. 알겠어?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는 그러면 그냥 물어볼게. 두 번째는 뭐로 바꾸면 되냐? 승리야, 두 번째는 뭐로 바꿔야 돼? 듀. 듀로 바꿔야죠. 야, 대답해보자. 여기가 듀로 바뀐다는 건 앞에 어떤 동사를 대신하는 거야? 시. 세일을 대신하는 거지. 그치? 세일을 대신하는 거지. 세. 왜 그런데요? 같이 가볼게. get to 나왔으니까 너는 배우게 된다. 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 누군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좋은 거라고. 알았어? 어, 내 입장은 이런데 제 입장은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떤 누군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여기서 하부절은 끝나는 거지. 끝나고 배우게 된다와 realize가 정렬이 되지. 알겠어? 주어가 someone else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someone else가 realize 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너가 배우게 되고 너가 깨닫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뭘 깨닫게 돼요? 대전을 깨닫게 되는데 대전을 생각해 볼까? 그들도 이때 someone else가 밑으로 온 거지. 그들도 역시 바라본다. 뭘 바라봐? 다르게 바라본다. 뭐와 다르게? 네가 뭐뭐 하니네 접속사를 쓰였다. 우리 접속사 표시하고 별표 주시. 뭐보다는 다르게? 네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보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다면 앞동사가 뒤로 대동사로 바뀌는 거죠. 네가 세상을 두 다음에는 뒤에는 생략된 거는 이게 생략된 거지. 알겠어? 너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바라본다는 사실로 깨닫게 돼. 여기까지 이해되고? 오케이? 계속 가볼게. 3번에 is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3번에 무슨 케이스야? 수일치겠지? 수일치. 수일치 투피플 꺼지라고 그러고 투피플 꺼지라고 하고 어디서 졌대요? 여자시대 가던데? 하우스바디. 왜냐면 왜 이프절이 여기서 끝나? 그럼 하우스바디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종유야! 하스트는 무슨 뜻이야? 야, 형용사는 뭐니? 그냥 답으로 보는 거야. 하스트의 형용사는 뭐야? 아니 영어로 하스티에요. 오케이? 하스티에요. 요 단어는 혼동되는 단어 하나 같이 외워. 하스티터 hostile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적대적인 얘는 환대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전혀 반대다. 알았어? 그래서 적대적인이라는 형용사의 명사 hostile에서 적개심이고요. 요거의 명사가 되면은 hospitality가 되는 거야. 뭐라고? hospitality. 괜찮아. 하스티버티는 명사로 뜻이 뭐겠어? 따뜻한 마음, 포인, 환대 이런 뜻이야. 알았어? 허스티빌리, 허스피터빌리 같이 외워두고. 그러면 만약에 관계가 어떤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다면 적대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필연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인에비터블리 필연적으로 닥쳐오거든? 뭐 사이에? 둘 사이에? 그렇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된다? 컨테인 된다. 컨테인이라고 하는 게 포함하는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 컨테인. 추론해봐. 너네 일단 추론 능력을 믿어볼게. 다시 해봐. 그 어떤 친구 간의 관계가 신뢰와 애정이 전제되어 있어. 오케이? 그러면 필연적으로 살다 보면 생겨날 수밖에 없어. 컴섭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다. 오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적대심이라는 것도 뭐가 된다라고 뭐가 나와야 돼? 추억 능력을 믿어볼게. 우리나라 말로 해봐. 어떤 적대심이 뭐가 돼? 뭐가 돼? 커져요 적어져? 커지겠어 적어지겠어 문맥상? 적어지겠지. 컨테인이 동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써준다 제한? 억제하다 쓸게 억제하다. 그래서 컨테인이 문제된다 restrain 동의어 꼭 써주세요 restrain 이거는 단어적으로 외워놔라 컨테인이 억제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았어? 컨테인 원래는 단다 아니야? 포함하다 그치? 그러니까 뭔가 발휘되지 않도록 꽉 잡아두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컨테인이 어떤 의미가 있다? 억제한다는 뜻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적대심이 억제될 수 있다 소대꾸문인가봐 뭐 할 수 있도록? aggression 어떤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 공격성 그런 것이 여기서 overcome이라고 하는 게 동사 극복하다지 그런 공격성이 좀 극복될 수 있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도록? 친구가 서로 친구들 사이에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더 성장하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서로 간에 트러스트와 어펙션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계속 갈게 자 4번에 있는 접속사 대수 맞습니까? 어? 얘들아 앞에 the amount 대수가 나왔잖아 이걸 표시를 해주고 근데 별표 표시 딱 해주면서 대수를 딱 보기 전에 이 문장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시작하는 건 having부터고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ing예요. ing로 문장 시작할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말해봐봐. ing로 문장 시작할 때 첫 번째 뭐가 있어? 동명사. 동명사 있겠지. 동명사 먼저 가서 두 번째 뭐가 나와? 분사? 분사? 구문. 오케이. 분사 구문이려면 중간에 뭐 나와야 되지? 콤마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치? 문장 having으로 시작하는데 콤마 있니? 없지? 없으면? 동명사겠지. 그럼 having friends에 대한 동사부터 찾으자, 오케이? 친구를 맺는 것은? 친구를 맺는 것은? 그런 다음에 동사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 수직관계 복잡해. 친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자고,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 어떤 친구야? 꽤나라고 하는 건 부사니까 패버리고 Like you, 너와 비슷한 친구들과 친구를 맺는 것은 아하 여기 having friends의 동명사죠 그러면 얘가 이 동사죠 오케이? 그럼 네와 비슷한 친구를 친구로 맺는 것은 결국 뭐를 감소시킨다? 양을 감소시킨다 뭔지 모르겠어 이따 보자고 그 양이라는 명사가 일단 나왔잖아 그거 다음에 너가 배울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친구로부터 배우다 다른 친구로부터 배우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run from으로 바로 가도 되지만 run에 대한 목적으로 amount가 들어갈 수는 있죠 항상 그거 사용이 된다고 이게 과연 대시 나오는 이 대시 뭘까를 고민할 때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알았어? 그러면 배우는 양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양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런 얘기 어? 비슷한 친구를 맺으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좀 성격이 다른 사람과 친구를 해야 배우는 게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4번의 대시라고 하는 거는 한규 그럼 뭐겠어요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겠지 무슨 격? 목적 알겠죠? 이해되겠어? 앞에 나온 amount가 목적을 run의 목적을 내려 원래 들어갔어야 된다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에서 모두 가능해? 생략도 가능한 거야 알았어? 다섯 번째 자 마지막에 이제 keep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keeping 근데 이거는 내가 수업하면서도 많이 얘기 아 이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 참 이거 올더바일 가로가로 해줘요 올더 와일 통째로 바로 가. 올더 와일 통째로 바로 가. 이거 그냥 외우세요. 오케이? 이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while ing 아니다. 알았어? while ing 아니야. 이건 그냥 부사야. 알았지? 그러는 동안에. meanwhile 써. meanwhile. 단어도 하나 외워놔. meanwhile. 그러는 동안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어, all the while, meanwhile, 무슨 그러는 동안에. 그러면 저때 keeping이라고 하는 게 뭘로 쓰여져 하여요? So, 그래서 transformation, 변형이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를 함께 수반한다. 뭐를? turbulence, 굴곡을 수반한다. 뭔가 차이를 수반하고요. 그리고 꽤 많은 학습을 수반하고요. 그 다음에 keeping을 수반한다 라고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 잘 봐. turbulence와 difference와 love learning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목적어의 동결이에요. 알았어? 인물그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예예예. 알았어? 그럼 뒤에 나오는 keeping은 뭐겠어? 다시. 주어가 변형과 성장 이런 것은요 좀 쉽게 말할게.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다 보면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생각을 바꾸게 되잖아. 그런 걸 transformation을 하자. 생각의 transformation, 오케이? 그리고 growth. 그럼에 따라 내가 내면이 성숙하잖아, 오케이? 그런 것은 뭐가 항상 수반돼야 돼? 뭐가 잇따라 와야 돼? 차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나 아니면 불협화음 그리고 수많은 어떤 학습 이런 게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병렬의 마지막이 끝났으니 얘는 뭐로 봐줘야 돼? 분석으로 봐야지. 알겠어? 어. 뭐 하면서 그래서 하는 거야. 그렇지. 뭐 하면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면서 이런 걸 함께 수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지내는 친구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라 뭐 이런 얘기야. 좋은 관계는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가면서 싸울 때도 있고 하면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거잖아. 이해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얘는 뭐로 본다? 분산으로. 앞에는 어디가요? 뭐야? 없는 거 치는 거야. 부산. 알았어? 부산. 민호야. 얘는 뭐다? 한마 부산. 알겠지? 오케이. 자, 3번, 4번 숙제고요. 오케이? 아, 좀 쉽다. 아니야. 10분만 쉬었다가 일찍 오니까 많이 종효야 쌤 따라와. 모의고사 교재 하나 또 모의고사 단어장 교재 안 받아. 어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또 모의고사 뭐 단어장아 오케이.
4대인데 시간 좀 더 줄게. 2분만 더 줄게.
가봅시다. 자, 1번 먼저 볼게. 1번. 1번에 된과 인셀을 써요. 그러면 이 인터랙트를 잘 말해. 인터랙트라고 하는 게 상호작용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with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them을 쓰느냐 아니면 themselves 쓰느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1번 2번 them을 쓰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A라고 치자. A라고 하는 사람과 얘와는 다른 사람이죠. 이해되겠어? 만약에 themselves를 써야 맞다면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어,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 보니까 이 A에 해당하는 게 our interaction을 붙여주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우리와 우리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은 self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끼리 하지 않는다면 them인데, 우리끼리 하지 않는다면은 이 them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어딘가에 나와 있겠지. 이해되겠어? 어. them이 쓰여야 된다면 나와는 혹은 우리와는 다른 그들이니까 그들이 여기 나오겠고, 만약에 themselves 쓴다면은 여기에는 그런 다른 인물들이 안 나오면서 그냥 나 스스로 혹은 우리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가볼게. 우리의 어떤 영역이야. 스페어라고 하는 건 영역이라는 뜻이야. 영역. 우리의 어떤 영역. 윤리적 관심사의 영역. ethical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이라는 뜻이야. 윤리적. 윤리적 관심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요. typical. 보통. 어디로 한정된다. 예를 들면, limit 된다는 얘기가 한정된다. 그러면 those에 한정된다. 여기서 질문 하나. those라고 하는 건 아까도 봤다시피 그것들이니까 이게 맞다면은 앞에 복수 대명사와 지금 대신하는 거겠지, 그치? 얘가 대신하는 거는 없죠. 그러면 이때 those라고 하는 건 대명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animals는 그냥 그러한이라고 수식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지시형 명사지. 오케이? 그러면 그러한 sentient한 animals 그렇게 나왔어. 얘는 이제 뭐 얘는 sentient라고 하는 거는 뭐 관련 있는 이런 얘기야. 일단 관련 있는. 그러면 그러한 관련 있는 동물들에 한정됐다. 그러한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 수식이 하나 더 나온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그러한 동물들의 복지를 잘 봐니?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이 나왔으면 반드시 갖춰주는 요건이 뭐야?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그 명사가 welfare로 나왔잖아? 그게 나왔잖아? 그러면 누스, 그러니까 whose welfare가 나오는 순간에 이 명사가 어쨌든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을 가야 돼. 다시 한 번만 말할게. animals라고 하는 거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나온 동물들의 명사, 즉 동물들의 복지라는 명사다, 그치? 그 동물들의 복지라는 이 명사가 뒤에 이어지는 절이 있겠지. 이어지는 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명사가 이 역할을 하거나 이 역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알겠어? 그래야 후스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앞에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위치나 관계대명사 후나 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지 원래? 뒤에 주어동사 목적어에서 뭐가 하나 빠져야 되죠, 맞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절의 원리지, 그치? 그러면 똑같이 명사가 나오고 이번에 뭐가 나왔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오면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명사 앞에 뭐뭐의 이것의라고 하는 소유격의 역할만 하지 얘 자체로는 알 수가 없다고.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결국 아까 내가 썼던 형태랑 마찬가지로 주어나 목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알겠어? 그렇다면 뒤에 나와 있는 형태의 주어가 나왔으니 affect라는 동사의 목적어 없음
상을 인지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들의 어떤 복지가 되겠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관련된 동물들에만 한정되는데 그 동물들의 복지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거든. 알겠어? 이해되겠어? 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잘 봐. 웰페어가 빠졌다 치고 여기 위치가 들어간다면 그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알겠어? 그런데 동물들의 어떤 명사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보니까 웰페어까지 나오는 거고 동물들의 복지에 이번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런 얘기 나와. 복지라고 해서 진짜 무슨 뭐 국가적 복지가 아니라 그냥 그 그네들의 어떤 삶에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 알겠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우리와의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오케이? 그 수단이 되는 거는 우리와의 상호작용이지. 오케이?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는 문맥상 우리 자신과라거나 한정된 우리끼리가 아니라 바로 이 녀석들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댐셀브스와 댐 중에서 뭘 잡아낸다? 댐으로 잡고 이 댐은 그 동물들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그 동물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뭔가 폐를 끼치거나 긍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어떤 삶, 그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만 한정이 됩니다. 뭐가? 윤리적 관심사 영역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얘네들한테 해를 끼친다, 해를 안 끼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우리의 사고의 영역은 어디에 한정된다는 거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애들에 한정된다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무슨 침팬지, 침팬지도 우리 동물원에서 키우지, 에버랜드 가면 그치?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는 어때? 윤리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쌤 만약에 북극에는 북극고 영향을 미치긴 하죠. 뭐 빙하가 없어지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자연 야산에는 멧돼지 별로 윤리적인 어떤 관심사 영역이 아닌 것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윤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동물들에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는 어떤 친구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 한정된다. 여기까지 되고. 오케이, 좋아. 근데 그 우리 자신들은 themselves가 아니고 ourselves가 되죠. Our interaction with ourselves. themselves. 와, 여기는 진짜 themselves 아예 될 수가 없네. 지금. Our interaction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our interaction with ourselves 이게 돼야 되겠고. 그러면 요런 생각보다 ourselves가 안 돼. 얘가 안 돼. 내가 설명했던 건 ourselves의 의미를 설명했어. 그럼 themselves라는 출제적 의도 한번 볼까? 여기는 애초에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나왔기 때문에. 알겠어? 얘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themselves로 갈 수는 없네. 알겠어? 더 쉬워서 그러네. 이해되겠어? 더 쉬워서 그러네. 계속 가자잉. 자, 중간중간에 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갈게. 같이. 소댓으로 갈게. 소댓은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점이지. 접속사지. 그러면 unconstrained wild animals. 아, 그리하여 뭐 할 수 있도록? constrained이라고 하는 게 제한하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제한하다니까 제한되지 않은, 제한받지 않은 야생 동물들은 뭐가 될 수 있도록? 제외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제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멧돼지 같은 동물들은 여기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계속 갈게. 물론 domesticated 이렇게 나오는 게 무슨 뜻이냐? 길들여진? 이런 뜻이야. 오케이? 길들여진 동물이라고 하면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까? 사육용 이런 뜻이지. 알겠어? 사육용의 이런 뜻도 있어. 사육용 동물들처럼 와일드 애니멀들도 즉 야생 동물들도 아주 명백하게 물론 얘도 경험할 수 있대요. 뭘 경험해? 얘들도 우리로 인해서 멧돼지도 사실 뭐 우리
우리가 잘못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퍼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파지티브 스테이트. 가끔 긍정적인 거나 고통이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역시 뭐야? 유사하게 individual emotional being. 얘네들도 뭐야? 역시 감정적인 개체들이긴 해.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해드리고 계속 갈게. 그렇긴 하지만 however 만약에 야, if절 나왔으니까 if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 가로막고 있지. 잘 봐요. if 뒤에 1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if 뒤에 나와야 되는 이 명사주어 나오기 전에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그러면 their natural state와 day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대명사 주어다 보니 앞에서 끊어주시라고. 알겠어? 그럼 만약에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들이 country, 뭐 가까스로 뭐뭐 하다는 뜻으로써 같은 단어는 manage예요. 이렇게 써주면 돼. 너네 들어봤지? manage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 겨우 가까스로 뭐뭐 하다. 오케이? 그러면 contrive to도 역시 가까스로 뭐뭐 하다고 사이를 하나 써먹으면 그냥 무시합니다. 어떻게든 이런 뜻이. 맞지? 그럼 만약에 그들이 야 이때 그들은 누구야? 야생동물들이겠지. 야생동물들이 어떻게든 뭘 하게 된? 결국 마주치지 않게 된다면 인카운터라고 하는 건 맞이하다 뭐 마주치다 이런 뜻이야. 만약에 그들이 어떻게든 해서 결코 마주치지 않는다면 인간이란 족속들과 인간이란 족속들 혹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력에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 영향력은 어디에 끼치고 있어? on 그들의 환경. 자기네 환경에 우리가 끼치는 영향이나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든 마주치지 않게 된다면까지 이프를 끝난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내면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내면의 상태라고 하는 건 동사 나와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리밍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이런 내면의 상태는 전적으로 관심사 영역이 되는데 누구의? 그 친구들이나 그리고 다른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관심사 영역이지 결국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 non-human animals,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야? 다시 말할게.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의 관심사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은 아닌 채로 남게 된다. 동사 잡았지? 오케이? 계속 갈게. 자, 우리가 길들인 동물들, 사육하는 동물들은 have entered, 뭔가 진입하게 된다. 어디로 진입하게 된다? 어떤 관계나 연합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as 나왔죠? 부사도 되죠? 우리 인간이 뭐가 됨에 따라 점점 주요한 어떤 슈퍼파워, 뭔가 초권위적인 종족이 됨에 따라 나돈이 나왔으니까 네번 치고 할게. 우리 인간은 뭐가 됐을 뿐이라 거둘수 찾을 수 없다. 여기 나와있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쭉 동사로 갈 거란 말이야. 우리 인간이 권위적인 어떤 입장이 됨에 따라 우리는 뭐하게 되었다? 갖게 되었다. 몰라죠? 부정적인 영향, 그것도 점점 커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어디에? 야생동물에게. 야생동물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뒤에 위치와 후지 몰라주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후스가 나오면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오케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위치가 나오면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명사가 주어일 수도 있겠지. 다시. 잘 봐. 내 말 잘 들어와. 위치와 후지 여기 볼게. 명사가 똑같이 앞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wild species를 잡아야 되겠지. 맞아? 오케이. Wild species가 나오는데 그때 위